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실문에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문제와 관련해 애시당초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진전이 없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원희룡 지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함께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조사에 붙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8월인데 3개월 뒤에야 제정된 공론조사 조례를 적용해 조사 대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론화 조사가 합당하다고 지금 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론에 붙이자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정면으로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해서 되는 거죠. 지사님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예.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예.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여당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측 인사와의 협조가 필요한데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사님께서 접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잡으니까 당연히 권력을 잡으니까 민주당이 다 풀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반대 주민 사면 복권에 대해 원지사는 내년 초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상급심 포기 등을 통해 사면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